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다니엘 3장 초반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금신상에 강제로 그 절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성경이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의 흐름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 먼저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먼저 저는 이 1절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앞 이제 2장 그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다니엘의 꿈 해석 그 내용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자기가 꾼 꿈의 내용과 그리고 또 그 내용의 해석을 하면서 다니엘이 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그렇게 꿈풀이를 하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이 불신자 느부갓네살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앞에 2장 47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새생명 축제에 그 믿는 지인을 초청을 했더니 막 이제 예배 시간에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자기가 또 왜 울었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찬양을 들으면서부터 이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니엘로부터 전해 듣고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어떻게 이런 은밀한 거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그 꿈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게 바로 지금 앞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랬던 느부갓네살이 아니 3장 1절로 와가지고 금신상을 만들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이 이런 모순된 모습을 제가 왜 관심을 가지는가 하니까요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저는요 이런 느부갓네살과 같은 모순된 모습을 종종 보기 때문이에요. 가끔 가다가 그 연예인들이 막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막 간증 집회를 하고 은혜를 막 그냥 선포하고 그랬는데 좀 있다가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일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요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그 태도가 돌변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는 흥미롭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바로 앞장 2장 끝부분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또 찬양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그 금신상을 만들고 막 자기한테 절하고 이런 태도로 또 돌변할 수 있었나 그거를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든 이유 두 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잘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받아도 잘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성품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그 두 가지 성품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과 자기 과시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읽어드릴 때에 성경이 지금 이 열거하는 이 사건을 열거하는데 뭘 좀 방점을 두고 열거하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먼저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더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60 규빗을 미터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27m 정도가 된다는데요. 이걸 그 어느 교육자가 저한테 그 사진 그림을 보내왔어요. 이 파일을. 그걸 열어보니까 이 60 규빗이 이게 뭘 말하는지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그 서울에 그 롯데 빌딩인가 그 100층이 넘는 그 빌딩이 분당에서도 보이잖아요. 그걸 느끼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웠다고 그 지금 크기를 여기다 기록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2절도 지금 뭘 강조하는지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그냥 한 줄로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그러면 되는데 수령과 총독과 행정관과 이걸 계속 열거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 다음 5절에도 보세요. 그 낙성식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5절 기록도 맨 마지막에 있는 앞에 거 다 생략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그러면 되는데 계속 이걸 열거하는 의도가 뭘까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의 규모를 밝히는 거나 또 초청한 사람들을 막 계속 열거하는 거나 그 동원된 악기를 지금 계속 열거하는 거나 이것들이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규모를 강조하는 규모. 그 규모를 강조함으로 느부갓네살에 어떤 점을 지금 부각시키고 싶은가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이 금신상을 통해서 낙성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순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거 노리는 거는 자기 과시예요. 제가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새삼 느끼는 게요, 이 현실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발견하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오죽 은혜를 받았으면 그 신학교 가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저를 위시해서 대화 속에서 얼핏얼핏 부인할 수 없는 그 자기 과시, 이걸 묻어나는 거를 참 이거를 가슴 아프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잘 없어지지 않는 게 교만과 그 교만에서 나오는 자기 과시라는 거예요. 이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교만의 뿌리라는 게 얼마나 이게 뿌리 깊은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첫 출발 자체가 감히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인간의 범죄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이 문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목사 뭐 할아버지가 돼도 우리 내면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 교만의 문제, 그리고 그 교만이 만들어내는 열매, 자기 과시, 막 틈만 나면 규모, 자기 과시. 그저께 어떤 성도님이 게시판에다가 아, 그 이찬순 목사님은 자기가 개척 초기에 등록을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이 목이 뻣뻣하거나 교만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한편 고마우면서 바로 든 생각이, 야, 내가 11계명을 지키기는 잘 지켰나 보다. 내가 잘 지키려고 했으니 11계명 아시죠? 들키지 말자. 얼마나 보여지는 부분에 목 뻣뻣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해서 이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무 고마운 분이지만 그분이 모르는 건요, 제 내면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이 교만과 자기 과시,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글을 보면서 어이구 이분이 잘 보셨네 이런 생각을 하면 교만과 자기 과시가 중병이 든 상태예요.
자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 부분에서는 좀 자유한 것 같아. 그건 중병이 들었다는 소리. 그게 몸에 인이 박혀가지고 자기 삶 자체가 됐기 때문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3장 1절에서 성경이 지금 계속 그 규모를 묘사하고 있는 그 열거되는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자기 과시의 그 모습을 성경이 지적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뭐 분당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찬수 목사를 쓰시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엄두가 안 나서 못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린애처럼 아버지 틈만 나면은 교만해지는 틈만 나면은 그냥 말 실수하고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상처 주는 이런 것들은 전부 그 교만에서 그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대방은 얕잡아 보거나 나는 굉장히 다 이루은 큰 교회 목사고 이 사람은 늘 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 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그 사울 이분이 그 출발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첫 출발이 이 겸손 그 자체로 시작한 인물이 사울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출발부터 겸손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원래부터 겸손했던 사울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부어졌으니까 그 겸손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드러났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는 다 아시잖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뭘 세웠는가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뭘 세웁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고 사무엘상 15장 초반에 보면은 그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에요. 모든 전쟁이 다 그렇지만 이 15장에는 그걸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사울 왕이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아니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을 했고 그렇게 겸손한 그에게 은혜가 덧입혀졌는데 시간 지나니까 없던 교만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지금 자기를 위한 금신상을 세우는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은 양상 아닙니까? 내버려두면 저절로 자라는 게 잡초고요. 내버려두면 저절로 자라는 게 교만이고요. 내버려두면 저절로 자란 교만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자기 과시예요. 그래서 대화 중에 막 그 계속 그런 그 자기 과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좀 안쓰러워요. 그 내면이 얼마나 그 허하면 이러시나. 저희 교회가 그 헌금 주머니 돌리지 않는 이유 아시죠? 명단에 맨날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이름 올리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자기 과시가 될까봐 저희가 헌금 안 읽어드리는 이유 아시죠? 그리고 또 저희는 한 번씩 그 가평을 위해서 뭐 5억을 헌금하는 분도 계시고 뭐 2억을 헌금하는 분도 계시고 1억을 헌금하는 분도 계시고 단 한 번도 그분들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는 거 아시죠? 왜 안 할까요? 그것이 너무나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자기 과시로 흐를까 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이 저는 너무 순결한 거예요. 이름도 안 내주고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조차도 저 사람이 헌금 얼마 하는지를 모르는 이런 교회에서 드리는 그 큰 헌금들은
100%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못 드리는 헌금 아닙니까? 이번 특세 때 내가 그 감동을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권사님이요, 그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니에요. 이 권사님이 메추리알 진공포장 7천 세트를 기증을 했습니다. 내일 이제 다 나눠드릴 거예요. 작년에도요 4천 세트를 이미 이분이 메추리알 세트에 보니까 사진 보니까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4천 개를 우리 교회 다니시지도 않는 분인데 4천 개를 여러분에게 작년에 다 나눠드렸는데 제가 한마디 언급도 안 했잖아요. 누군지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이분이 올해는 열받아가지고 7천 세트. 이분 생각에 이게 뭐 개수가 적어서 안 할리나? 이번에는 한번 7천을 써봐. 그러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밝히든 안 밝히든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아름다우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그 7,000명분에 저렇게 그 무슨 떡하고 음료하고 또 뭐 이게 나가니까요. 이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뭐 2천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 푼도 이거는 헌금으로 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하자고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아 본인이 전액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다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가 너무 큰 금액인데 지금 말린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계속 지금 다 하겠다고 계속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번에 워낙 안 들어와서 또 어째야 되나? 제가 그 성도님이 귀한 게요 저도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과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게 과실을 화면으로 그 사진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띄워보실래요? 호주에서요 어떤 청년이 편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분당 우리 교회 특세 봉사자님들께 샬롬. 매년 여러분의 귀한 섬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고 가는 호주 청년입니다. 이런 새벽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어요. 아침에 티 한 잔과 초콜릿 하나를 통해 힘내셨으면 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아쉬워요. 올해도 섬김의 자리에서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기를 바랍니다. 글쎄 인터넷으로 동참하는 그런 그 청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고맙다고 잘 받았다고 그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곳에서도 이름을 쓰지를 않아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저게 뭘 의미할까요? 순수하게 주차 봉사하고 안내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했지 저기에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울 같은 자기 과시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보고를 받고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세 분의 케이스가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첫날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한 뭐를 희생하고 결단하고가 아니고요 작은 성취감이 필요해요. 삶 속에서 이렇게 이름 없이 드러내지 않고 자기 과시하지 않고 이 섬기는 작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 떡 하나 이렇게 제공하는 거 이런 거에도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어이없는 은혜 받고도 이런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나 그 잘 변하지 않는 성품 때문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가 교만과 자기 과시고요 두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이런 어마어마한 자기 과시가 필요했나? 두려움 때문이에요. 3장에서 이렇게 뜬금없이 화려한 금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거행하고 이 모든 자기 과시라는 감정 이면에는 느부갓네살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앞 2장 앞부분에서 아 후반부에서 2장 후반부에서 이제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한 해몽을 이제 쭉 들려주니까
자기가 왕으로 있는 바벨론 제국의 흥망에 대한 예언이 그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망하게 되는 건가? 그 두려움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나질 않고 자기 과시라고 하는 내가 뭐 하나님보다 뭐가 모자라? 내가 하나님보다 못할 게 있는 줄 알아? 내 금신상 한번 만들어봐, 보여줘. 여러분, 인간의 그 자기 과시 내면에는 항상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과도한 자기 과시나 또 막 다 뭐 다 절해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을 내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갑질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갑질 당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갑질하는 그 인간이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렇게 화려한 갑옷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내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으니까 점점 그렇게 억압하는 것으로, 갑질하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갑질하면은 거기에 막 열받아가지고 반응할 필요 없이 속으로 혀차시면 돼. 저 불쌍한 것. 얼마나 내면이 허하면 저런 짓을 할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지나치게 그 자기 자랑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그걸 갖고 뭐 저 집사는 교만하다 그러고 그냥 입만 떼면 그냥 자기 자식들 자랑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 그 사람도 내면이 허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랑이 많은 그 사람은 불쌍히 보는 거예요. 아, 그 내면이 허하시구나. 내면에 뭐 두려움이 있나? 하긴 내버려 두세요. 앞에서 제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허세를 부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근원적인 그 심층적인 내면의 뿌리는 역시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죽을 때까지 사울이 그 어린 다윗을 견제하고 그 왕다운 그 체면 이런 거 없이 그냥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왜 그 어린애를 갖다가 그 자기는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왕인데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우리 교회 그 스물 몇 살짜리 교육 전도사를 내가 계속 견제하고 뭐 막 어디 못 세우게 하고 뭐 설교만 안 시키고 저 나보다 설교 더 잘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내가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게 사울이 왜 그 다윗을 그렇게 지배하게 견제했는지 아세요?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 어디서 생긴 겁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다윗을 환호하는데 특히 그 여자분들은 표현을 너무 잘한, 남자들은 속으로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은 막 목사님 목사님 막 그러면서 이러니까 이 반응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오바 안 하려고 애썼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을 보세요. 다윗에 대하여 환호하는데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 백성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내면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나 이런 일 한 거 기억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은혜 받고도 느부갓네살과 같은 미숙한 짓을 한다고요? 그 내면의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지 않고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뭘 확신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그저께 읽어드린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뭘 하라고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여러분 내면에 두려움이 있다면 두 갈래 앞에 지금 교차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길로 가서 자기 과실로 빠지거나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신앙의 많은 인물들처럼 그 두려움의 문제를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처럼 본문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지네 이런 걸 소소하게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했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려는 태도 때문이에요. 은혜 받고도 왜 우리는 자꾸 느부갓네살과 같은 미숙한 짓을 하느냐? 여전히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려는 느부갓네살 같은 태도 때문이에요. 앞장인 2장에서 다니엘이 풀어준 꿈 해석은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신학적으로 엄청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신자로 해당되는 요즘으로 치면 그 이방인 느부갓네살이 뭐 그 심오한 꿈풀이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았겠습니까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풀이를 통해 두 가지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그 2장 끝부분의 꿈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알게 된 첫 번째 꿈풀이를 통해 알게 된 느부갓네살의 깨달음 첫째가 뭐예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제국이랄지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거는 자기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그 두 번째 깨달음이 뭐였을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제국이랄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걸 알고 깨닫고 그것을 시인하고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3장 1절에 와가지고 금신상을 왜 또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그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하는 이 말씀하고 대조되는 말씀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2장 끝부분에 다니엘의 꿈 해몽 내용과 이게 대조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2장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또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지금 꿈 해몽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각 제국들의 모습은 금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은으로, 노스로, 또 그 다음에는 진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느부갓네살이 듣고 왜 3장에서 금으로 완전히 도배한 금신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머리가 금으로 시작해서 진흙으로 끝나버리는 점점 더 부실해지는 그 해몽을 듣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그 예언을 듣고 자기가 낯선 거 아닙니까? 몸 전부를 금으로 치장을 한 금신상을 나는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악한 본능이요. 그 구약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대조되는 두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에요. 이제 아브라함하고 그 롯의,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자꾸 이제 그 다투고 그래가지고 갈등하다가 둘이 이제 결별하기로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려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태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벨론 다니엘과 같은 태도가 이 두 사람에게서 그대로 나타나요. 자 먼저 롯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롯은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다시요
이에 누가 봤습니까? 롯이 봤어요. 롯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지금 강조되는 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첫날이었던가 둘째 날이었던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없음의 반응은 바로 즉각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시간을 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지금 롯에게는 안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달라요.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까는 롯이 눈을 들어 그랬는데요,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무슨 차이가 납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즉각적으로 지 눈으로 보고 즉각적으로 판단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인도되어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과 북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결과 다 아시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려던 롯은 결과적으로 눈에 좋은 걸 택했지만 그곳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인정하고 찬양을 해놓고 바로 자기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금신상을 만들고 규모를 그렇게 과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이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우를 피할 수가 있느냐, 이거를 살피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대안을요 이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서 발견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한번 정신을 집중해 보세요. 우리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이 구절에서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17절만 있었다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것만 고백했다면 이거 완전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선포하고 더 중요한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선포 속에는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권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이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던지면서 이건 이미 결정이 됐어요. 이 생수 한 병을 얻어내는 거, 내가 손에 이제 생수가 잡혀서 이제 예를 그렇게 퍼뜩 들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수 한 병을 구하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태도가 뭐예요? 생수 한 병을 얻어낼 때까지 기도해요. 막 안 하면 이제 금식 들어갑니다. 계속 기도해요. 우리 집사람에게서 난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 집사람은요 내가 이제 그 오트밀 이제 이런 거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게 먹는데 이제 좀 미역국이 너무 맛있게 끓이지.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오트밀을 먹기를 원해요. 그러면 물어요. 그 미역국 좀 드실래요? 그 아니 나 오트밀 먹을래. 그러면 근데 미역국 좀 드실래요? 나 그 오트밀 먹을 텐데 좀 이따가 그 미역국 좀 드셔보실래요? 그래서 어제 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집사람한테. 그 왜 묻는데? 결국은 줄 거면서. 이 사람은 결국은 미역국을 달라고 말할 때까지 물어요. 이게 딱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이미 미역국 주기로 된 거는 태초에 이미 섭리가 돼 있고 이 무지몽매한 남편이 그걸 거절하니까 예스라고 할 때까지 계속 물어가지고 결국은 미역국을 내므로 말미암아 절차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남편의 그 의사를 자기가 존중해서 이렇게 미혹을 냈지만 결국은 먹지 않을 수 없는 그 구도를 만드는 게 우리의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의 기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빠지면요, 딱 그 꼴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들러리밖에 더 됩니까? 안 주면은 그 하나님 아닌데? 응답 안 해주면 그건 무능한 하나님인데? 그 윌리엄 필립이라는 분이 왜 기도하는가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 관계를 진짜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기도관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면 바뀐다. 이게 아주 잘못된 기도관이에요. 기도하면 바뀐다. 이게 뭐 완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의 주권을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요,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인식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기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질 때 온전한 기도가 돼요. 다시요, 여러분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높은 기도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바뀐다 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는 도구라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바뀐다는 그 1단계 그 불신에서부터 기도하면 바뀐다는 2단계로 넘어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으로 이 기도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새 친구가 말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인식하는 기도가 기도하면 바뀐다였다면 그 자기가 그 가시의 문제를 놓고 세 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데 냉정하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시험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인식을 가진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아시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바울이 이렇게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설교를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죄송합니다. 이 기도를 더 하셔야 되네요. 내일 이제 좀 풍성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지금 내일 마당에서 막 그 잔치가 벌어지고 막 떡을 나누고 음료수가 나누어지고 동판이 나가야 되고 하는데 일기예보를 딱 봤더니 12시, 내일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까지 비가 온다고 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교역자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딱 첫마디에 담임 목사다운 척 하려고, 멋있는 척 하려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자. 비 오면 잔치 밖에 시간 줄이고 안에서 더 기도하는데 시간 더, 찬양하는데 더 가지라는 뜻으로 받으면 되고 떡 복도에서 나눠주면 되고 주기는 줄 거니까 뭐 비가 오든지 어쨌든지 뭐 우리가 막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내일 비 오면 운동장에 행사가 어렵습니다, 16년 동안 안 하던 짓을 왜 하십니까, 한 번도 비를 안 주시더니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게 기도하면 바뀐다는 미숙한 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일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일 비가 오면 또 비가 와서 또 우리가 우리 계획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계획 바꾸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계속 바꾸라고 하는 그게 기도겠습니까?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도 느부갓네살처럼 그런 미숙한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제 교만과 자기 과시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어제 우리 찬양 불렀는데 한 번 더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오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우리 손뼉 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주리라. 그 결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경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언제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온 전심을 다하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은혜 받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쏟아버리고 금신상 만드는 짓 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저는 내 안에 교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과시로 자기 자랑으로 흘러나오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런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의 뿌리가 두려움이라는 오늘 깨닫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내 두려움을 자기 과시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큰 소리로 부르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아버지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